밀어치기 응용하는, 쿠션을 이용하는 밀어치기 응용하는 요령, 그를 원리나 이걸 여러분이 배우시겠습니다. 이렇게 된 공이 있겠죠? 이게 수구고 목적구죠. 이 공을 맞춰서 아무리 얇게 쳐도 왕쿠션을 칠 수가 없죠. 바로 밀으려고 하니까 이 공이 가서 바로 얘 키스를 해보기 때문에 힘들어지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칠 것이냐. 그럴 때는 내 수구로 이 공을 맞춰서 여기를 향해서 밀어주죠. 각도를 맞춰서. 밀어주면은 왼쪽 회전만 좀 이렇게 꺾여가죠. 그래서 칠지 칠 수 없는 상황을 쿠션을 이용해서, 회전을 이용해서 왕쿠션으로 밀어치기를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런 형태의 공들이 많이 나오죠. 또 긴 쿠션도 마찬가지죠. 길게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와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공이 여기 있다 그러면은 도저히 밖에서는 칠 수 없고 뒤로 걸어서 힘들고 이랬을 때 정면을 치면 키스고 정면 치는 까다롭고 어렵고 그래서 이 공을 이렇게 진행을 시키고 내 수구는 가서 밀어가지고 여기에 왕쿠션 떨어지면 분리각에 의해서 입사 반사에 의해서 이 공을 맞출 수 있는 것이죠. 아까 그 형태나 이거는 같은 것인데 거리를 멀리 해놓고 칠 수 있는 것이죠. 또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공이 여기 있고 목적구가 이렇게 있다. 근데 수구는 여기 있는 겁니다. 물론 다이렉트로 그을 수도 있지만 밀어서 쳐서 이렇게 응용도 할 수 있죠. 좌측 회전을 주고 밀어서 쿠션이 트랙으로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쓰리쿠션도 칠 수 있고 회전을 많이 매겨서 바로 다이렉트도 맞출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밀어서 응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밀어서 치는 그 방법, 그 실전을 통해서, 실현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를 여러분에게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까 설명했듯이 이런 상태죠. 정면으로 밀어서 맞으면 키스가 나고, 또 왕구선으로 뱉기 치자니 가능성이 전혀 없고, 이랬을 때 공을, 이 공을 맞춰 밀어서 여기를 향해서 수구만 보내주면은 이 공은 이쪽으로 빠지게 되죠. 그렇게 해서 밀어서 왕구선 응용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실제 보시죠. 오른쪽 회전을 주고 상단을 주고 여기를 보고 왕구선을 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왕구선을 쉽게 칠 수가 있는 것이죠. 거리가 멀어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공도 있겠죠. 이런 거 마찬가지죠. 그럼 저 공은 굉장히 빅볼이 되죠. 밀어서 쿠션 이렇게 치자 힘들고 따서 얇게 치자 힘들고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밀어서 저 공을 빅볼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투 쿠션으로 응용할 수 있다. 그 밀어서 치는 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죠. 밀어서 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수도 없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 이번엔 밀어서 쿠션을 치는 장면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됐다. 그러면 사실은 이 공부터 투구중 치기도 힘들고 바로 끌자니 너무 어렵고 이렇게 치자니 와서 키스나 그러니까 밀어서 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회전을 좌측을 주고 원, 투 해서 바로 맞출 수 있죠. 그 정면을 틀면 저 공은 리턴도 도망가죠. 자, 보시죠. 이렇게 해서 밀어서 투 쿠션을 친 것이죠. 그러면은 조금 더 어려운 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물론 사구를 치는데 이렇게 해서 벗겨서 칠 수 있는데
밀어서 한번 치는 장면, 원, 투, 그래서 올라운드로 돌아가는 장면 한번 보시죠. 그럼 이 정도 하려면은 상단을 밀어치는 파워나 스피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강하게 때려서 큐가 끊겨버리면은 이 공은 없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배팅을 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밀어서 길게 돌아가는 장면을 여러분은 보신 겁니다. 그러면은 또 한 가지 한번 보여주죠. 자, 이런 형태가 나왔죠. 그러면은 이 공을 쳐서 저 공 맞추기는 아무리 배크도 힘들고 밀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밀어서 쳐서 제일 좋고 어떻게 가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강하게 힘 조정해서 밀어주니까 제 1족구가 돌아서 올라운드로 돌아서 일이 다시 같이 모이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밀어서 활용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공이 밀어서 다이렉트로 맞추고 1쿠션 치고 2쿠션 쳐서 공을 모을 수도 있고 또 난해하는 공을 밀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은 당구를 치는데 정면으로 밀어서 치는 방법이 있고 제일 적구를 정면으로 밀고 2분의 1, 3분의 1로 밀어서 치는 방향이 많죠. 그렇게 해서 공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고 어려운 난구를 직접 맞출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는 방법을 제대로 훈련, 두께 훈련만 해서 선만 자기 눈에 들어오면 항상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것이죠.